새해, 새 학기, 새 직장, 새 출발, 새 친구. 새로운 시작을 앞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될 거란 희망은 힘든 오늘을 묵묵히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닥친 시련을 기꺼이 감당하게 할 힘을 주죠. 하지만 희망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내일의 희망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에게 찾아오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희망적이길 바란다면 오늘의 나는 반드시 춤을 추어야 합니다. 에? 갑자기 무슨 춤이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기 니체의 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고등교육에는 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아이디어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 단어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 그리고 꼭 더하자면 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것. 니체는 우리에게 춤을 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을 가지고 추는 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든 단어든 펜이든 그 무엇이든 일단 가지고 경쾌하게 춤을 추라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영상 위에서 경쾌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언젠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리라는 희망과 함께 말이죠. 물론 구독자 10만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오늘의 저는 춤을 추며 제대로 된 하루를 살았고 그렇게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자, 춤추기 좋은 왈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봄의 소리에 이어 이 작곡가의 왈츠를 벌써 세 번째 소개하네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동그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음악은 4박자의 안정감과 균형미 대신 3박자의 역동성과 자유로움을 택한 음악. 19세기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럽 사교계를 완전하게 장악했던 그 장르, 바로 왈츠입니다. 클래식 역사에서 어떤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 장르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사례는 다양합니다. 피아노의 쇼팽, 가곡의 슈베르트, 발레 음악은 차이콥스키, 탱고의 피아졸라 등이 그 대표적인 작곡가들이죠. 왈츠 장르에서 이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입니다. 슈트라우스 2세는 춤을 추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배경음악 정도로 치부되던 왈츠를 하나의 장르이자 감상을 위한 예술음악으로 재탄생시키며 왈츠의 위상을 격상시킨 작곡가입니다. 그가 작곡한 수많은 왈츠는 빈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새로운 왈츠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죠. 그렇게 평생에 걸쳐 작곡한 무도곡이 무려 500여 곡이니 괜히 왈츠의 왕이란 별명을 얻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듣고 있는 황제 왈츠의 작곡 계기에 대한 설은 조금 독특합니다. 1888년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작품이란 설도 있고, 1889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즉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된 작품이란 설도 있죠. 하지만 정작 이 왈츠는 두 황제 중 누구에게도 헌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황제가 모두 참석한 베를린의 콘서트홀 개장 축하 음악회에서 손에 손잡고란 이름으로 처음 연주되었죠. 양국의 친선을 기념하며 슈트라우스 2세가 직접 지은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왈츠의 반응이 좋자 슈트라우스 2세는 출판을 결심했는데요. 이때 출판업자였던 짐 로크가 제목을 황제라 붙이면 양국의 황제들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라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황제 왈츠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행진곡풍의 서주에 이어 제각각의 매력을 가진 4개의 왈츠가 천천히 흐르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 작곡된 곡인 만큼 슈트라우스 음악 인생 원숙기에 여유로움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당시 그는 경제적, 사회적, 음악적 그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갔으니까요. 왈츠의 경쾌함에 더해 이 작품에 묻어있는 특유의 기품과 위엄, 장대한 스케일은 어쩌면 이런 슈트라우스의 여유로운 말년에서 기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이 작품은 슈트라우스 원숙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죠. 사실 그의 대표 왈츠들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인데요. 슈트라우스의 왈츠가 워낙 많은 이만큼 이렇게 다양한 왈츠들을 한 번씩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올 한 해 계획들을 쭉 나열해보다가 그냥 쓱쓱 그어버리고 춤추며 살자라고 적어버렸어요. 춤을 추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그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고,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니체의 말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춤을 추셨나요? 우리는 어떤 일로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영상을 만들며 춤을 출 수도 있고, 반대로 영상을 보며 춤을 출 수도 있죠. 누군가는 공부를 하며, 누군가는 개발을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물건을 나르며 춤을 출 수도 있을 겁니다. 설령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 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춤을 추지 않고 지나간 하루는 제대로 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올 한 해는 각자 삶의 황제가 돼 경쾌하게 그리고 기품 있게 춤을 추며 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춤이 있는 곳에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